6억 이하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해서만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100%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영등포 당산동 3만 아파트나 효성 2차 아파트로 투자 목적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신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이라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서울은 이제 3도심으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 3도심 같은 경우가 중구하고요. 종로 쪽. 그다음에 영등포 일대. 그다음에 이제 강남 쪽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구도심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영등포 일대하고 중구 종로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심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이 도심에 이 도심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또 활발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유입이 돼야지 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산역 일대 같은 경우 또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심이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분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9.13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번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는데 자, 일단 크게 지금 혜택이 축소가 된 게 그전에 이제 중공공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면적 기준에 플러스 금액 기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6억 이하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해서만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100%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만약에 기준시가 6억 이하짜리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보유했을 때 50%, 아니면 10년 보유했을 때 70%가 지금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한번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네. 한번 해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지금 크게는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따라 물론 틀린데 크게는 한 5억 정도의 만약에 양도 차익이 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크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금액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100% 임대사업자 등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여건을 잘 분석해 보시고 정책이 세제 혜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조금 축소한 면은 있지만 잘 지켜보시고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